네, 22번째 시간입니다. 와, 제목부터 되게 기분 좋은 문장이네요. 진짜 즐거워요. 어떤 상황에 또쓸수 있는 표현인지 상황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진짜 즐거워요.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진짜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真的很开心. 真的很开心. 다시 띄어읽게 해볼게요. 真的很开心. 이어서 真的很开心, 真的很开心. 자, 요거는 약간 우리 느낌으로 치면 진짜 막 기분 좋네. 우리도 가끔 정도 부사들 막 엄청 매우 대단히 이런 것들을 나란히 붙여 쓰기도 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패턴으로 많이 씁니다. 真的很, 진짜. 근데 해석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很 같은 경우에는 막 매우의 뜻보다는 습관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해석하실 때는 그냥 쩐더만 해석하셔가지고 진짜 살리고 그 다음에 很 开心 기뻐요 살리면 되겠습니다. 쩐더很 요게 진짜라는 부사고요. 마지막에 있는 두 글자 카이시는요. 카이는 냉면 개시 할때그 개자예요. 열 개자인데요. 여러분이 한문 시간에 배웠던 개자랑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이 한문 시간에 배웠던 냉면 개시, 우동 개시 할때 개자는 문을 열고 요렇게 썼을 텐데 이거 너무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중국인들이 간체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대륙에서는 요렇게 요것만 써도 열다란 뜻이 완성되고요. 얘 소리는 카이라고 납니다. 그리고 요 글자는 중국 한자 잘 싫어하셔도 다 아실 거예요. 카이신 마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카이신을 쓸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한국인들은 즐겁다라고 하면 카이신을 떠올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떠올렸어요? 즐겁다, 기쁘다 하면 많은 한국 분들은 이걸 떠올려요. 까오싱.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위한 중국어 교재에 认识你很高兴이 일과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认识你很高兴 그게 일과에 나오기 때문인데요. 물론 高兴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구어로 쓸 때는 很开心 마음이 열려 있어 기분이 좋아 할때 开心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써서 高兴하고 더불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认识你很高兴은 약간 일본인이 번역한 중국어 책 같은 느낌? 하즈메마시데 도조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중국인들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할때 认识你很高兴 쓰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니하오를 두 번, 세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갑다. 니하오. 아, 반갑습니다. 니하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认识你很高兴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인들은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는 것. 물론 아예 안 쓴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반가움을 담아서 你好. 그리고 认识你很开心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아 제대로 배웠네라는 또 느낌이 들 거예요. 자, 开心 기억하시면서 즐거울 때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도 또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럼 이거 开心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해주셨던 高兴도 쓸수 있고요. 신나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真的很快乐. 우리 예전에 생일 축하해요. 아니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때 신년快乐, 祝你生日快乐 했잖아요. 快乐, 행복하다, 신나다란 뜻인데요. 왜냐하면 快乐 그대로 읽으면 우리 쾌락이라는 한자가 도금이 돼요. 이렇게 쾌락. 쾌락이라는 게막 되게 슬픔이 없이 막 신나는 거니까 快乐, 쾌락, 신나다, 흥겹다 이런 거고 高兴도 보면 이게 흥겨울 흥자예요. 그러니까 흥이 어디에 있어요? 높이 있죠. 흥이 올랐어. 그럼 기분 좋은 거지. 마음이 열렸어. 기분 좋은 거 카이신. 흥이 올랐어요. 기분 좋은 거 까오싱. 그 다음에 쾌락인 상태예요. 그것도 기분 좋은 거 콰엘러. 그리고 요세 번째로는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행복이에요. 행복. 중국인도 행복하다라고 쓰겠죠. 그래서 싱푸. 요것도 행복하고 좋은 거. 그러면 기분 좋은 감정들 다 해볼게요. 처음 거부터. 真的很开心. 시작. 真的很开心. 真的很开心. 두 번째 거 갈게요. 真的很高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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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거. 真的很快乐.
真的很快乐. 마지막, 真的很幸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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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내 이제 용량이 차있으면 그 중에 한개 정도 내가 앞으로 많이 쓸것 같은 걸로 입에 착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칼신 좋아해요. 정말로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쁘지 않을 때는 이헌 자리에 뿌만 붙이면 끝. 막 되게 흥이 높지 않아. 아, 真的不高兴. 真的不快乐. 真的不幸福. 이렇게 앞에다가 뿌만 붙이면 끝. 그래서 중국어가 이래서 쉬운 거예요. 감정 표현하는 거 공부해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감정 표현하는 방법 준비해 뒀으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할수 있어서 와, 真的很开心. 大家 明天见. 내일 뵙겠습니다.